지난 16일 서초 전문봉사단 80여 명이 얼마 전 산불 피해를 크게 입은 강릉시 옥계면으로 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.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 희망의 나무와 꽃을 심었는데요. 박상학 기자가 자원봉사센터 오영수 센터장과 김명자 간사를 만나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얼마 전 이제 강원도 산불 때문에 큰 시름을 겪었는데 이번에 이제 산불 피해가 있었던 강릉시 옥계면에 자원봉사를 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. 현재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됐을 것도 같은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? 네, 일단 산불이 났었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가 없고요. 일단은 전문봉사자들을 통해서 이제 화재는 진압된 상태였고 지금은 그야말로 이제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. 그래서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문봉사단 봉사자분들하고 함께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. 아직도 그을음 냄새가 날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어떤 집들은 완전히 전소되어가지고 지금 임시 가건물 주택에서 기거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재민들이 가장 이제 가슴이 아프실 텐데 이재민들 만나보신 건 좀 어떠세요? 네, 참담하죠. 그분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봉사활동 갔을 때 마을 이장님께서 환영 인사를 하신다고 오셨는데 인사 도중에 목이 메어서 막 울음을 터뜨려 버리셨어요. 그것을 보니까 아우 너무 나무 일 같지가 않았어요. 네, 지금 이제 그 자원봉사를 다녀오신 분들이 서초구 전문 자원봉사단이라고 들었는데 이 전문 자원봉사단 어떤 분들이 가신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서초구의 이제 서초 전문봉사단이 전국에서 최초로 창단되어 있는데요. 저희가 10개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. 이제 그런 분들하고 함께 또 공공기관에서 시민들 편의를 지원해 주시는 또 봉사자분들이 계셔요. 또 이분들하고 함께 또 방문을 하게 됐고요.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70분 정도가 함께 참여했습니다. 네, 지금 전문자원봉사단 간사로 또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 봉사단원들 좀 모으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. 처음에는 거기를 답사를 갔다 왔어요. 사전 답사를 가서 보니까 참담한데 컨테이너 조립식 주택에 이제 새 가구가 들어올 거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들은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한 가구만 이렇게 해드릴까 했는데 그 새 가구 중에서 한 가구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우리 전문 자원봉사자들께 후원을 받자 해서 후원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그 새 가구 다 해드리자 그렇게 하여 후원 부서 모금을 했습니다. 근데 단기간에 네. 예, 6일 만에 300만 원이 모금이 되어서 예, 그래서 꽃과 유실수 나무를 심어주고 왔습니다.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네요. 이 전문봉사단 분들이 사실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에요. 2015년대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도 그냥 자발적으로 나서서 네. 성금을 모금하셔가지고 또 서초 전문봉사단 이름으로 기부도 하셨었습니다. 이번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하신 게 가드닝 활동이라고 들었어요. 이제 꽃과 나무를 심는 그런 자원봉사인데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시죠. 네, 지금 이제 집들이 다 전소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통량한 이제 그러니까 벌판에 임시 가건물만 딱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. 근데 강릉 옥계면은 이제 대대로 집집마다 하나씩 감나무가 있는 게 풍습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충격도 있고 많이 그런 상태였어요.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집 주변에 예쁜 꽃들을 심고 이제 달맞이 꽃이라든지 연산홍 같은 꽃들을 심고 또 집집마다 감나무, 사과나무를 심어드리고 왔습니다. 근데 일단 이렇게 꽃이 들어가고 나무가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 반응이 이제 처음 이제 갔을 때랑 이제 꽃을 심고 나서 이재민들 반응이 좀 달랐다고 그러던데 어떤가요? 네, 그렇죠. 어르신들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우 우리 해줘 우리 노인네들 위하여 이렇게 예쁘게 꽃을 심어줘서 고맙고 내년에는 사과나무와 감나무의 열정이 수확이 될 테니까 그때 꼭 먹으러 오라고 손을 꼭 붙잡고 그러셨어요. 아주 다음에 놀러 오래 그때는 자원봉사가 아닌 놀러 와서. 예. 그리고 이제 그 전문 자원봉사단과 또 이제 강원도 또 강릉시 옥계면과 인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. 폭설로 해가지고 그 농가가 2014년이죠. 네. 그때는 농가가 다 이렇게 주저 내려앉았어요. 뭐 비닐하우스 이런 거. 그래서 그런 거 다 정리, 뭐, 제거해주고 많이 해갖고, 그 다음에는 한 번은 또,
공연 때문에 갔었죠. 네. 문화 공연을 해서 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함께 공연도 하고 어울림 한마당. 네, 어울림 한마당을 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인연이 되어서 이번에도 어깨면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. 우리가 갔다 온 어깨면에 산불이 나서 어떡하나 하고 뉴스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앞으로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 자원봉사단 활동 계획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죠. 일단 서초 전문 봉사단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이제 사실 서초구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또 저희가 우면산 사태라든지 도시 속에 이제 이런 재난재가 흔치 않은데 그런 것을 복구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이제 강릉이 아니더라도 이제 타 지역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었을 때 서초 구민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갖고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뭐 이번에 이제 끔찍했던 환마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이제 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고 또 희망을 심어주고 오셨는데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